Hello, students. This is the last video of lesson 4.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는 사과의 이제 마지막 동영상이 될 텐데요. 그래마 2차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형식 동사와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필기 도구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중요한 것 꼭 필기하기 바랍니다. 슬라이드쇼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자, 선생님이 오늘 이형식을 공부한다고 했는데요. 이형식은 뭔가 하면요. 자, 일단 그걸 알기 전에는 형식을 알기 전에는 문장의 네 가지 요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거에 의해서 나중에 형식이 결정될 겁니다. 자,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주어. 주어는 읊는 이가로 해석되죠. 그 다음에 동사. 영어 문장에는 동사가 없는 문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할 때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는 주어, 뒤에는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호가 온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중요한 요소로는 주어, 동사, 그리고 이어서 나올 보어, 목적어 이 네 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어는 그 말 그대로 보충해서 말해주는 것. 그래서 보충할 때 쓰고요. 목적어는 말 그대로 을을에 해당됩니다. 사형식 동사에 가면 물론 에게 목적어가 있긴 한데 이거는 사형식이라서 일단 여기서는 잠시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5형식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네 개의 주요한 요소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1형식은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주어가 있는 문장. 이 형식은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주어, 뒤에 보어. 그래서 보어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3형식은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주어, 뒤에는 목적어. 목적어는 뜻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을르. 목적어는 을르. 4형식은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주어, 에게 목적어, 을를 목적어. 다음에 배우게 될 겁니다. 5형식은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주어, 뒤에 목적어 오되, 뒤에는 이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어가 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1형식 잠시 하고 2형식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1형식은 아까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주어만 온다고 했죠. 그러면 burns는 타다란 뜻입니다. 탄다 하면 뭐가 궁금합니까? 네, 뭐가? 주어가 반드시 와야 되겠죠. Fire burns. 불이 탄다. 됐습니까? 2번. The bird sings sweetly. Sings. 노래한다. 뭐가요? 새가. 새가 노래한다. Sweetly. 이거는 아름답게 라는 뜻이지.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사라고 하죠. 그렇죠? 부사. 부사는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과 상관없어요. 그게 주어, 동사, 그렇죠? 이 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이까지 얘기하고 나면 도대체 뒤에 뭐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 일단 이 형식 대표 동사는 뭐냐면 be 동사입니다. 그럼 한번 설명해 볼게요. He is. 이까지 끝났다고 보세요. 그는 이다. 그는 이다. 까지 하면 여러분들 뭐가 궁금하니까 뭔지 궁금하죠. 뭔지 꼭 나타내야 돼. 이거를 보호라고 하는 거죠. 뭔지. 보호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이처럼 smart, 이처럼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면 명사이다라고 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베프다. 그럼 두 번째, he is. 그는 어떠어떠 하다. 까지 하면 뭐가? 어떠한지 궁금하죠? 반드시 있어야 돼, smart. 그래서 he is smart. 그는 뭐하다고? 똑똑하다. 형용사하다. 똑똑하다. 우리 이거 1과에서 배웠는데 be 동사로 하는 거, 그죠? 문장 만드는 거. 근데 오늘 배울 감각 동사도 be 동사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be 동사 자리에
대신해서 이 감각 동사 다섯 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동사 다음에 우리 이 형식 대표 동사 비동사 다음에는 뭐가 왔습니까? 네, 명사나 형용사 왔죠. 부사 왔습니까? 부사 뭐뭐 하게. 부사. 안 왔죠. 말이 안 됩니다. 하게를 넣으면. 감각동사 그럼 보겠습니다. 감각동사도 비동사처럼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올 겁니다. 그러면 look 형용사 하면 뭐뭐 하게 보이다. look 다음에 형용사 하면 뭐뭐 하게 보이다. taste 형용사 뭐뭐 하게 맛이 나다. smell 형용사 뭐뭐 하게 냄새가 나다. sound 뭐뭐 하게 들리다. feel 뭐뭐 하게 느끼다. 보이다란 단어 알고, 맛이 나다 단어 알고, 냄새가 나다, 들리다, 느끼다. 까지 하면 너무 쉽잖아, 그죠? 이렇게 쉬운 게 왜 우리 문법책에 나와 있을까? 왜냐면 함정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함정. 뭐뭐 하게.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을 리딩 1차시 설명할 때 형용사하고 부사 설명인 거 기억납니까? 부사. 형용사는 뭐뭐 한 뭐뭐스러운 뜻인데 부사는 뜻이 뭐뭐 하게라 했죠. 하게. 그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이놈의 부사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형용사에다가 뭘 합해서? 형용사에다가 ly를 합해서 부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뭐뭐 하게 보이다 하려면 원래 형용사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돼요? 부사를 써야 돼. 부사를. 그죠? 뭐뭐 하게니까. 그런데 우리말 뜻은 뭐뭐 하게지만 영어로는 부사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고요? 형용사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낚시가 잘 걸린다는 거죠. 다시 우리말 해석은 비록 뭐뭐 하게, 뭐뭐 하게, 뭐뭐 하게, 뭐뭐 하게, 뭐뭐 하게 부사로 해석이 되지만 쓸 때는 부사 형태로 쓰면 안 되고 뭘로? 그렇죠. 형용사 형태로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형용사.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혹시 명사가 올 경우에는 앞에 like를 넣어서 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뜻이 여기 괄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 1번. 그는 비동사이다. 뭐이다? 사업가이다. 그녀는 is kind, 뭐하다? 친절하다. 이까지만 말하고 말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궁금해서 못 삽니다. 뒤에 보가 오기 때문에 이 형식이라 한다. 그죠? 근데 이 비동사, 대표적인 비동사 외에 이 비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슨 동사라고요? 감각동사. 보이다. feel, 느끼다. taste. 맛이 나다. 그 다음 하나가 없네요. 두 개가 없네요. 뭐 있습니까? 들리다. sound. 그 다음에 촉각, smell, 냄새 나다. 이렇게 다섯 가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의 감각은 몇 개가 있습니까? 오감이죠. 오감 다섯 개. 오감. 단감이 아니고 오감. 다섯 개의 감각. look, 시각. 보이니까 눈과 관련 게 시각. feel, 느끼는 거 촉각. taste, 맛이 나니까 혀, 미각. 사운드 들리니까 귀와 관련된 청각. 스멜 냄새 맡는 거니까 냄새 맡는 코와 관련된 후각. 다섯 가지. 그 감각 동사들이 비동사 대신 이 자리에 쓰인다는 것. 그죠? 그래서 비동사를 썼을 때 뒤에 형용사를 쓴 것처럼 이것도 형용사. 형용사. 뜻은 보세요. 뜻은 그녀는 보인다, 친절한 보인다. 말이 이상하지? 근데 이걸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해석할 때는 어떻게? 친절하게. 그녀는 보입니다, 친절하게. 보세요. kind는 친절 아니고 kindly 하면 친절하게요. 근데 우리말에 맞게 하려면 친절하게 kindly 써야 되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고 형용사를 써준다고.
됐죠? 4번, they feel warm. 그들은 따뜻하게 느낀다. 몸이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따뜻하게 우리말에 맞으려면 warmly 돼야 되는데, 해석은 우리말로 부사 따뜻하게지만 형용사, 영어를 쓸 때는 뭘로? 형용사 형태로. 마지막, it tastes delicious. 그것은 맛이 나는데 어떻게 맛이 나요? 맛있게 맛이 나. 맛난 맛이 난다는 말이죠. 이건 맛있는이고 deliciously 맛있게인데 해석은 부사 맛있게지만 명사 영어로 쓸 때는 형용사를 쓴다는 거. 알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모르면 바로 틀려. 알면 그냥 맞는 거라. 굉장히 쉬워요, 알면.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She's angry, angrily. 그녀는 화가 났어. 알면 어떡해요?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와야 되지. 명사가 오면 이다라고 해석하고 형용사가 오면 어떠어떠 하다라고 생각해. 그럼 그녀는 성이 난다. 화가 난다라는 뜻이야. 그녀 화났다란 말이지. 그럼 이거는 angrily 부사로 쓰면 안 되고 뭐로? 형용사로. 2번. 비동사 대신해서 feel, sound, look, smell, taste 무슨 동사? 감각 동사를 쓴다고 했죠. 감각. 뜻은 뭐뭐하게 느끼다, 뭐뭐하게 들리다,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하게 냄새 나다, 뭐뭐하게 맛이 나다. 그런데 be 동사처럼 뒤에는 무슨 형태? 형용사. 안 봐도 됩니다.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ly 있으면 안 돼. 알겠죠? 그들은 춥게 느껴진다. 춥다란 말이죠. 그것은 들리는데 뭐라고? 아주 좋게 들린다. 멋지다라는 말. Jane looks beautiful. 그녀는 아주 멋지게, 아주 아름답게 보인다. 그죠? 아름답게지만 ly 쓰지 않고 형용사. 그것은 냄새가 나쁘게 난다. ly 쓰지 않고 bad. The pizza tastes sweet. 달콤하게 맛이 난다는 말은 달콤한 맛이 난다. 형용사. 쉽죠? 안 어렵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명사에 형용사가 아니고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 게 있어요. 형용사.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요.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이 기본 개념을 잘 익혀서 꼭 기억해서 낚시에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은 동명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좀 많은데, 좀 피곤해도 조금만 참고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동명사는 일단,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동, 명사입니다. 그죠? 형태는 동사원형 플러스 ing. 현재 분사와 비슷하죠? 우리 현재 진행형 할때 be 동사 플러스 ing 했잖아. 그제? 형태 똑같아. 근데 뜻이 달라. 뜻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볼게요. 동사 모르겠으면 동사 찾으라고 했습니다. 쉽다. 그제? 쉽다. 그럼 앞에는 주어. 뭐가 쉬워요?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다. 해석에서 뭐 하는 것은 해석이 됐네. 그러면 동명사라. 그냥 동명사. 2번. I like. 나는 좋아해. 그럼 뭐가 궁금해요? 뭐 하는 게 좋아? 뭘 하는 걸 좋아하는지 궁금하죠? 그럼 뭐 하는 걸 좋아한대요? Going. 가는 것을. 어디 가는 거? 낚시하러. 낚시하러 가는 것을 좋아해. 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잘안 보일까봐 형광펜으로 할게요.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이놈의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가 원래 주어, 목적어, 보로 쓰이거든요. 일단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동사만 찾아놓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비동사 있네요. 그럼 앞엔 다 주어. 뒤에는 쭉 설명하면 돼. 그럼 eating too much. 뭐 하는 것? 너무 많이 먹는 것은 is not good. 뭐 하지 않다고? 좋지 않다고.
뭐에? 당신의 건강에. 그죠? 그 다음에, 조동사 can 나오네. improve. 그러니까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앞에 건 다 주어져. 언니가 무엇이 향상시킨다고? 듣는 것. 뭐 듣는 것? 라디오 듣는 것. 라디오 듣는 것은 향상시킬 수 있다. 뭐를? 당신의 영어 실력을. 그렇지? 그러니까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이게 주어로 쓰인 거라. 자, 그 다음. 자, 이놈의 동명사는 보로 줬어요. 보는 비동사 또는 감각동사 뒤에 나오는 게 보라. 뭐뭐 이다에 해당되는 거. 뭐뭐 이다. 그러면 뭐 이다, 뭣이, 네 취미가 뭐 이다 까지 하면 뭐가 궁금합니까? 뭐인지 궁금하지, 뭐인지 뭐래요. 네 취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동명사제, 동명사면서 보로 쓰였지. 그 다음에 이다 중심 앞에 주어. 그의 직업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소설을 쓰는 것이다. 또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쓰인다는 말이에요, 동명사가. 마지막, 뭐로 쓰이는 것? 목적으로 쓰여요. 목적은 뜻이 뭐뭐? 을을이지, 을을. 그럼 보세요. 좋아해. 누가? 토미가. 토미가 좋아해. 토미가 좋아해. 뭐를 좋아하는지 궁금하지? 뭐를 좋아한대, 뭐를. 보니까, 라디오 듣는 것을, 라디오 듣는 것을 좋아한대. 목적이잖아. 그 다음에, he is good, be 동사, good이 내가 뭐뭐를 잘하다 뜻이잖아. 그죠? be good at 하면, 뭐뭐를 잘해. 누가? 그가. 그가 뭐를 잘해. 뭐를? cooking. 요리하는 것을, 것을. 다 목적어네. 동명사가 뭘로 쓰였다고? 목적으로 쓰인 거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처럼 at 같은 거를 뭐라냐면 전치사라 그래. 전치사. 근데 전치사는 뒤에 무조건 동명사나 명사가 와야 됩니다. 형용사가 왔어도 안 되고 동사가 와도 안 돼. 뭐가 온다고? 동명사나 ing 붙인 동명사나 명사. 그러면 이놈의 전치사는 뭐가 있을까요? at, for, in, about 이런 거. 이런 게 전치사. 이제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가 못 오고 동사에 ing를 붙이는 형태가 오더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명사가 목적의 역할을 한대 있죠. 근데 앞에 동사에 따라서 목적이 오잖아요.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녀는 즐긴다. 뭐를? 요리하는 것을. 이제 그는 stopped, 뭐 했다, 멈추었다, 뭐를, 책 읽는 것을. Please, 제발, practice, 뭐 해라, 연습해라. 주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명령문이지. 연습해라, 뭐를. 글자 쓰는 것은 neatly, 좀 깨끗하게 쓰는 것을 연습해라. 이런 단어들은 뒤에 다 ing, ing, ing가 왔네. 뭐는 하면 안 될까? ing 빼빼고 쿡 하면 안 되나, 쿡. 안 돼. ing 대신에 이름도 다음에 투쿡 이런 것도 배워요. 투쿡. ing를 뒤에 붙이는 대신 앞에 투를 붙이는 거지. 뜻은 똑같거든. 뭐뭐 하는 것. 근데 이렇게 해서도 안 돼. 왜? 왜안 돼? 이 동사 때문에. 앞에 있는 이 동사 때문에. 이 동사들이 성격이 굉장히 더러워요. 선생님처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고 있는 사람 가만 안 놔두잖아. 그제? 이놈의 동사들이 성격이 들어봐서 to 동사 이런 거 싫어해. 동사 원형 이런 거 진짜 싫어해. 뭐만 좋아해? ing만. 알겠지? 재혁이가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 예쁜 선생님 좋아하고 예쁜 학생 좋아하고 그제? 그처럼 이런 동사들이 ing만 좋아한다고. ing. 됐지? 그럼 이런 동사들이 뭐가 있을까요? mind, enjoy, give up, admit, postpone, avoid, suggest, stop, practice, consider, imagine, deny.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냐? 앞대가리만 따보세요. 앞대가리. 앞대가리. P, A, S, S, P, C, I, D.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M이제. 메가패스 PC방에서 쓰는 내 아이디. 이렇게 외우세요.
메가패스 PC방에서 사용하는 내 아이디. 메가패스 PC방에서 사용하는 내 아이디. 됐습니까? 여기 단어 앞대가리 이것만 해보면 됩니다. M, E, G, A. 메가 맞죠? P, A, S, S. 메가패스. PC, PC방에서 쓰는, PC룸에서 쓰는 아이디, 내 아이디 이렇게 외우라고. 메가패스 PC방에서 쓰는 내 아이디는 뭐만 좋아한다고? 동명사, ing만 좋아한다고. 동사원형, to 동사원형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메가패스 PC방에서 쓰는 내 아이디는 성격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동사원형, to 부정사, 안 됩니다. ing만 쓰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하고 차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뭔 말인가 하면 동명사가 아까 뭐라 했어요? 동사 원형이 ing라고 붙인 거 그랬지. 현재 분사 기억나는 애들은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왜 진행형 만들 때 be 동사 플러스 ing 했잖아. 기억나지? 응. 이때 ing하고 이때 ing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형태는 생긴 게 똑같아. 동명사랑 현재 분사랑 동사에 ing 붙이는 건 똑같다고. 근데 쓰임과 뜻이 달라, 뜻이. 얘들아, 뜻만 잘 보면 돼. 해석해 보면 되거든. 답은 다 나와. 볼게. I finished. 나는 뭐 했어? 끝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고 있는 중 끝냈나? 이 책을 읽는 것을 끝냈나? 그치? 봐봐, 얘들아. 나는 끝냈어 하면 뭐가 궁금해? 뭐가, 뭘 끝냈어요?가 궁금하지.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을 끝낸 거라. 하는 거 됐으니까 뭐, 동명사. 맞지? 그 다음에, The boy reading on the sofa is my son. 여기가 동사네. 그럼 앞에 싹다 주어. is my son. 내 아들이다. 해석되세요. 그러면 누가 내 아들이래? 그 소년이 내 아들이래. 이렇게 묶어봐봐. 소년은 소년인데 뭐 하고 있는 소년? 소파에서 reading. 책을 읽고 있는 소년. 책을 현재 읽고 있는 소년. 소년은 소년인데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것 하면 되나? 안 되잖아. 책을 읽고 있는 것. 여기는 책을 읽는 것 했는데, 여기서는 책을 읽는 것. 소년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이 되면 뭐라고? 현재 분사. 이거는 형용사니까. 이렇게 꾸며주니까. 됐지? 동명사와 현재 분사 구분하는 거는 뭐꼭 구분하시오 이렇게는 문제가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해석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놔야 됩니다. 다음에 해석지 잘못된 것은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할때 그거 우리가 공부한 거 있죠? 현재 진행형 할때 뭐뭐 하고 있는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니까 뭐뭐 하는 것.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답해 이제. 동사를 동명사로 바꾸보자. 동명사를 바꾸는 거는 뭐랑 똑같노? 그렇지? 진행형 만드는 거랑 똑같대. 형태가 똑같거든. 생긴 게 똑같아. 생긴 게. 야, 쌍둥이 둘이 잘 구분하겠다, 나. 구분 못한다, 얘가. 생긴 거 비슷하지. 그치만, 성격 이런 거다 다르잖아. 이 동명사하고 진행도 그런 거라. 그러면 fixing 어떻게 돼? ing 붙이면 되지? ing 답이 나오나 보자. 안 나오네. 다시 돌아가서 make 이로 끝나면 어떻게 해? ing 이를 빼버리고 ing i로 끝나면 i를 뭘로 고치고 ing y로 고치고 ing 기억나니?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진행형 배울 때 나눠준 프린트 아니다.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그 있습니다. y로 끝난다고 y를 i로 고치면 되니? 안 돼. 뒤에 그냥 ing를 붙이기 때문에 y를 i로 고치면 안 됩니다. 그대로 ing. go, ing. 됐죠? 이렇게 e로 끝나는 거는 e 빼버리고 ing. ie로 끝나면 ie를 y로 고치고 ing. 됐죠? run 같은 경우에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그치? 자음을 하나 더 겹쳐 쓰고 ing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줄친 부분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해보래. 이거는 해석해보면 됐다.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하는 것. 현재 분사는 현재 진행형처럼 뭐뭐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뭐뭐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자, 그러면 하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글자 이상하다고 비웃지 마세요. 1번. Yuna Kim is skating on the ice. Is. 유나는 is skating on the ice.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하는 것이가 스케이트 하고 있는 중이가. 그렇지, 스케이트 하고 있는 중이제. 스케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분사, 이거 현재 분사. 이거, 됐지? 2번. Swimming like Tae Hwan Park is impossible to me. 스위밍이 태안이를 좋아하나? 말 이상하지? 이게 동사야, 이게 동사. 이거는 좋아하다 뜻이 아니데. 누구처럼? 박태환처럼, 여기서 like는 뭐뭐처럼이란 뜻입니다. 박태환처럼 뭐하는 것, 수영하는 것은 impossible 뭐하다, 불가능하다, 누구한테? 나한테.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가 주어니까 수영하는 것 해야 되겠지? 수영하는 것. 수영하고 있는 하면 되나? 안 되잖아.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거는 주어라고 했잖아. 이게 박태환처럼 수영하는 것은 이건 뭐? 이거는 동명사.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말을 참고로 해서 영어로 말해봅시다. 라고 했네요. 아이고, 답이 안 나와서 이거는 쌤이 펜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편집한다고 진짜 시간 많이 걸렸는데 그냥 색깔 바로 써주겠습니다. 자, 내 취미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주어가 맨 앞에 오세요. 내 취미는 이 주어 것입니다. 입니다. 동사. 그럼 내 취미는 영어로 뭡니까? My hobby. My hobby. 이다가 뭐고? 이다. 비동사자 이다. 이다 모르면 안 된다. 이다. 이다 했잖아요. 여기 이다. 그럼 is.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네. 수집하는 것. 수집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네. 그러면 수집하다라는 동사에 뭐가 붙어야 돼? 그렇지, ing만 붙이면 돼. collect. 수집하는 것이다. 됐어. 근데 뭘 수집하는 거야? 우표를 뒤에 써줘야 되지. 이렇게. 됐죠? 그럼 2번. 게으른 것은 나쁜 습관이다. 주어 어딨노? 게으른 것이 주어네. 주어. 동사, 이다. 그럼 주어 써보자. 게으르다는 뭐고? be lazy제. 근데 게으른 것은 했네. 것 하려면. 동사 원형에다 뭐를 붙여야 돼? 것은 동사 원형에 뭐 붙인다고? ing 붙인다고, ing. 부르면 안 된대. being. 그다음 뭐? lazy 그대로 써. 그러면 게으른 것은 됐제. 동사 어딨노, 동사? 주어 다음에 항상 동사. 이다가 뭐라 했노? is. 게으른 것은 뭐이라고? 나쁜 습관이라고. 그럼 뭐? a bad. 나쁜 습관이 뭐고 습관이 habit. 이렇게. 순서 중요하다 했대. 순서. 앞에 주어. 동사. 맞지? 그 다음에, 나에게 전화를 해줘서 고맙구나. 고맙구나가 뭐더라? 고맙구나. 주어는 없네. 그러면 그냥 고맙구나, 고맙다를 영어로 뭐라노? Thank you라지, thank you. 뭐뭐 해줘서 고맙다는 무조건 for다, for. 뭐뭐에 대해서 고맙구나, 뭐뭐 줘서, 뭐뭐에 해줘서 고맙구나. for. 근데 뭘 해줬다노? 전화를 해줘서 내 전화를 했다는 콜이제. 나에게는 뭐고? 밀. 그럼 콜밀 그대로 쓰면 되는데. 콜미 쓰면 되는데. for나 at이나 about이나 뭐 이런 거 in이나 이런 걸뭘 하더노? 전치사라지.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를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동사 쓰면 안 되고 무엇을 했노? 동명사 쓰릴 때 동맹자. 전치사 다음에 동맹자 기억나나? 동명사. 자, 이렇게 쓰기. 이제 다 했어. 근데 여기는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는 맥앞에서 PC방에서 쓰는 내 아이디 그 동사가 나오면 뒤에는 동사 원형도 말고 to 동사 원형도 말고 그냥 동명사 ing 붙인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아니고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도 잘 치세요. 마칩니다. 감사합니다.